볼이 조금 더 빵빵해졌고요. 어? 이야, 금비 역시. 어머, 치마 펄럭이는 것 봐. 오! 오! 야, 이렇게 3D 버전의 신비를 내 휴대폰에 갖게 되었어요. 이번엔 금비도. 오! 썸네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신비 아파트 고스트볼 채로 물개비 불개비를 보여드리겠어요. 신비 피규어? 신비 피규어는 그대로네요.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. 볼이 조금 더 빵빵해졌고요. 어? 이야! 포즈도 이렇게 완전 점프, 공중 점프 포즈도 바뀌었어요. 피규어 케이스, 그리고 고스트볼 제로 물개비, 고스트볼 너클, 손잡이라는 뜻이죠. 그리고 고스트 서클이 이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데요. 이게 샘플이라 없어요. 없어요. 저에게 안 주셨어요. 하지만 괜찮아요. 정식 출시될 때 다시 도착할 거예요. 야호! 금비 역시. 어머, 치마 펄럭이는 것 봐. 요 디테일을 알아보신다면 포즈도 바뀌었고 볼이 더 빵빵하게 나왔어요. 어메! 뭔가 더 귀용귀용스럽게. 그리고 금비의 불개비, 피규어 케이스, 너클, 그리고 이렇게 피규어 케이스에는 짠! 고스트 서클이 각각 들어있어요. 일단 여기를. 오! 야! 신비 있다! 예! 우리 담당자님께서 테스트해보시느냐고 신비 고스트 서클을 요 안에 넣으셨어요. 만세! 다시 처음부터. 오! 여기 버튼을 눌러서 귀신을 승천시키면 성원을 들어줄게. 신비님에게 맡겨. 이 신비님은 나설 차례군. 각성 모드를 바꿀 수 있는데 왼쪽으로 90도를 회전시켜 바람 속성 어디를 시켜 이렇게 잡고 돌아간다. 오, 사이클론 사운드예요. OST가 나오고. 깜짝아. 째깍째깍. 꺼졌어. 또 OST가 나오고 해제. 이렇게 노는 거구나. 일단 이렇게 빼놓고 그 다음 금비의 불개비예요. 오, 우와, 멋있어. 넣어준대. 이제 금비의 사운드를 들어볼 수 있겠죠? 엄마야, 더 격한 멘트가 녹음이 되어 있고요. 각성 모드 90도 회전시켜서 불속성 온. 화려해.
또 OST 나오고 이제 해제. 오른쪽으로 돌려서. 어이? 복제 속성? 그러니까 물개비에는 바람 속성과 파워 속성, 불개비에는 불 속성과 복제 속성. 아, 복제 속성 너무 마음에 드는데 합체를 해볼게요. 어떻게요? 아, 여기 요 형태에 맞게 딱 걸고 돌려. 아니, 헉. 자, 이제 중요한 걸 보여드릴 건데요. 피규어 X라는 앱을 실행시켜 줄 거예요. 피규어 X를 즐기려면 제일 먼저 피규어를 등록해 줘야 하는데요. 고스트를 핸드폰 뒷면에 맞대어 찍어주래요. 피규어는 고스트볼 제로 변신업체 스마트 피규어 제품 구입 시 등록이 가능하고요. 이 설정이 중요해요. 휴대폰을 아래로 내리면 NFC 이 기능을 켜주고요. 야, 이렇게 3D 버전의 신비를 내 휴대폰에 갖게 되었어요. 확인 눌러주고, 이번엔 금비도. 3D 금비. 이야, 신비 금비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. 여기 플러스. 지금 피규어가 없는데? 요거는 못하고. 고스트 합체, 보유 고스트 확인할 수 있고, 수집 업적, 그리고 고스트 등록할 수 있고, 빨리 고스트 피규어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. 전혀 새로운 신개념의 리뷰를 앞으로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. 그리고 이번엔 새롭게 바뀐 피규어 케이스를 보여드릴 건데요. 여기 보시면 위아래에 살짝씩 홈이 있는데, 여기에 걸쳐지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. 하나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? 피규어 케이스에 고스트 서클 넣고, 밑에인가? 밑에다. 밑에 넣고, 피규어 넣고, 뚜껑 닫고, 고스트 서클 넣고, 피규어 넣고, 뚜껑 닫고, 이렇게 차곡차곡 피규어를 보관해 나갈 수 있겠네요. 고스트볼 제로 물개비, 불개비 보여드렸고요. 앞으로 출시되는 어마어마한 귀신 피규어들, 나랑 나에서 모두 보여드릴 테니까요. 구독과 알림 꾹꾹꾹꾹꾹 눌러주시고, 많이 응원해주세요. I love 이번 you. 시즌도 나랑 나와 함께. 그럼, 안녕! 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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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